반갑습니다.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부수소 대표 박현천입니다. 네, 오늘은 여섯 개를 가져오셨네요. 네. 네, 지난번에 그 옐로 다이아몬드 보신 거 드세요? 커팅해 놓고 나니까. 네, 너무 멋있습니다. 너무 멋있죠? 네, 그때 네. 옐로 다이아몬드 요게 네, 네. 네, 이렇게 된 게 이제 네. 어떻게 바뀌었다고요? 한번 주보시죠. 네. 네, 그게 아주 이쁜 커팅이 된 건데. 네. 회장님 안목이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 그렇죠? 예. 제가 이제 색깔이 이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. 이게 이리 바뀐 거 예. 한 번 더 이제 예. 자랑 한번 하시고 예. 얘가 예. 이렇게 됐다는 거 이쁘고 이게 지금 조명 갖고 가면 정말 이쁩니다. 코발트 조명이 들어가면 완전 끝내주기 이쁠 거예요. 지금 백색 조명이니까 좀 그런데 아주 멋있는 옐로우가 나옵니다.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조심해서 간직하시고요. 자 이번에 아이고 좀 색깔이 이쁜 게 하나 나왔네. 네,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. 자, 오우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이거는 뭐 와우 와 레벨이 다른데 이거 오 이거 핑크 다이아몬드 맞아요. 이거 그냥 보자마자 핑크 다이아몬드. 네. 야 이거 수준급인데 이거 와 이거 어디서 그 회장님 다이아몬드 그렇죠. 네, 네, 그쪽에 있는 것에 네. 이런 게 딱 고기만 있다고 했죠. 예, 예. 딱 내가 볼 때는 딱 나와 있으니까 예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네요. 이거는 뭐 최상급의 핑크 다이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. 예. 그것도 내면 이거 중 몇 캐럿 되나 한번 볼게요. 일단은 86캐럿이고요. 86캐럿인데 이거 커팅하고 나면 한 30캐럿 정도? 예. 예, 80이니까 30 잘하면 30 정도 나올 겁니다. 그러나 질이 엄청 좋은 30 정도가 나올 거야. 엄청 질이 좋은 캐럿이 나올 겁니다. 야 기대해 보시고 잘하면 뭐 아, 이거는 안에 흠이 없고 한번 볼까요? 조명을 비해서 뜨거미 그냥 봐도 다이아고 아 금이 이쪽으로 갔네요. 반대로 갔어요.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금이 하나 4분의 1가 요 하나 나가버렸네. 그게 안금으로 갔는지 보십시다. 아이고 여기도 조금 어리 하나 있고 이쪽도 조금 이렇게 갔어요. 아이고 잠깐만 양이 줄어들겠는데 양이 줄어들겠어요. 30 안 넣을 수도 있어요. 지금 보면 뭐 통으로 자르면 통으로 이런 건 통으로 커팅해도 이쁘긴 하겠는데 통으로 커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페어로 물방울 로저 물방울로 커팅하는 게 낫고요. 색상 때깔은 상당히 이쁠 거예요. 때깔은 요 정도면 저 지난번에 저 61캐럿 정도의 그런 때깔 나와요. 아주 질이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겠네. 그건 얘보다 더 짙었거든. 그건 좀 낮게 나오. 요 색깔 그대로 나오겠어요. 요 색깔 그대로 나오는데. 제가 볼 때는 한 20캐럿 정도 나올 겁니다.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 중상급 20캐럿이 나올 것이다. 예측할 수 있죠.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다이아로 따지면은 핑크 다이아몬드 레벨을 100으로 지었을 때 93점, 4점 나겠어요. 아주 수준 높은 거예요. 핑크 다이아.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요거는 상급이에요. 최상급은 아니고 상급입니다. 중상급도 아니고 요건 상급이에요. 핑크 다이아몬드 상급이면 가격이 상당한 겁니다. 요런 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. 이거 커팅합시죠. 커팅 한번 해보시면 해가지고 그냥 가격을 기본 한 내가 볼 때는 한 20억짜리 이상 나올 겁니다. 그 커팅이 작아도 그러니까 한 20캐럿이라더라도 20억 넘을 거예요. 그거는 왜냐하면 워낙 얘가 때깔이 좋아서 이 정도는 진짜 핑크 다이아몬드 끝내주기 때깔이 좋습니다. 이거 여러분 지금 사시면 얼마에 팔래요? 원석 자체로 팔면 그냥 한 10분의 1 가격 2억 합시다. 그냥 현금 2억에 이 정도를 구입하셔서 본인이 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커팅하기로 원하시면 현금가 2억에 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80몇 캐럿이라고 했죠? 아까 86? 네, 86 캐럿 한 번 더 확인. 58인데? 아, 잠시만. 잘못됐어요. 네.
맞네, 86캐럿. 네, 86캐럿입니다. 자, 86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상급. 자,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, 아, 확인도 안 했네. 지금. 야, 이거 진짜 그렇다고 다이아몬드 확인, 그 정도는 확인해야죠, 일단은. 아니, 그래도 진짜. 그렇지. 기본적인 두 개는 요거 사쪽에. 전도성 탄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죠. 네. 오? 오, 이거 상당히 민감도가 있는데 왜 안 올라가지? 8까지 올라가면 의심스러운 거라고 했죠. 오, 그래도 올라가야 되는데. 저, 그럴 리가 없죠. 예, 이거 이제 올라가는데 약간의 앞, 안쪽에 불순물이 있어. 그렇고, 에어컨 또 탈 수도 있겠네. 예, 맞아, 맞아. 네, 이건 고장났다고 했죠. 고장난 이해서 한번 해봅시다. 조금 이따 가고. 그 다음에, 사파이어로 가죠. 한번 감을 가보겠습니다. 뭐, 나가지도 않네요. 나가지도 않고, 사파이어도 약간, 얘가 거의 다이아몬드 급이에요. 9.2가 넘어요, 이 랩 사파이어가. 최근 얘 사파이어로 바꿨는데 얘로 하니까 안 갈리는 게 많았고, 얘가 엄청나게 경도가 높아요. 조금 더 정확도를 완벽하게 정확도 하려고 요거로 바꿨어요. 네, 일단은 얘가 높고, 얘는, 얘도 거의 안 나가는 레벨이죠. 9.25 정도? 9.3은 넘을 겁니다. 다이아는 맞아요. 자, 통과하고, 자, 요거부터 한 두 번째 거. 오, 얘는 약간 하강암 같기도 한, 예, 요것도 이제 공룡에서 원소수 맞네요. 잘못하면 이런 건 이제 다이아라고 생각하죠. 네. 경도는 나오네요. 그 다음에, 자, 요걸로 가지고 해볼까요? 다이아는 기본적으로 올라오게, 투명도는 좀 떨어지겠네요. 투명도는 좀 떨어질 거예요. 둘 다, 얘는 뭐 100% 올라오겠지. 뭐 요는 2에서 해라고 했죠. 쭉 올라가면 이게 뭐 얘는 투명도 좀 떨어질 거예요. 확실하게 약간 떨어지네. 질이 조금, 얘는 이제 조금 질이 좀 별로예요. 다이아는 맞는데 다이아는 지금 질이 떨어져요. 요런 거는 커팅해 놓으면 그렇게 크기 썩 이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. 요런 거는 좀 그냥 다이아몬드인데 기본 다이아몬드인데 러프라는 게, 얘 이런 걸 러프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걸 러프라고 하는 거고. 얘는, 얘는 조금 특이하네. 얘는 좀 많이 쪘네요. 이거 많이 쪘는데. 많이 쪘어요, 이거. 기본 안 나가는 거 다이아고. 뭐 다이아 당연히 올라갈 거고. 근데 오긴 많던데. 잘 쳤는가 보죠? 요거는 좀 잘 쳤어요. 요거는 잘 쳤고. 얘는 오케이. 야, 이거 3차 다 통과하고 다이아인데 이거 조금 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자, 자, 구조상, 오케이, 상당히 잘 쳤는데요. 찡은 잘 쳤어요. 뭐 다이아는 맞고요. 다이아가 맞습니다. 이거는 잘 쳤어요. 투명도를 한번 볼게요. 잘 쳤습니다. 투명도가 좀 나옵니다, 이거. 근데 조금 색깔이, 색깔이 옐로도 아니고, 약간 어중중한 색깔이에요. 그래서, 이런 색깔은 좀, 이게 좀 쨍하지도 않고, 연하지도 않고, 조금 약간 그런 색깔이거든요.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조금 더, 진짜 커팅을 해봐야 알 수 있는, 이거 옐로우 계열이에요. 옐로우 계열인데, 옐로우도 좀 섞인 옐로우라, 이런 건 조금 노란색이 조금 쨍하게 안 나와요. 지난번에 그 노란 감은 좀 달라요. 요거는 조금,
아, 이게 참 90점짜리에 될 수 있는데 색깔 때문에 80점대로? 네, 80점에 떨어졌다고 네. 보시면 나머지는 다 좋은데 경도나 이런 건 오히려 얘가 더 좋아요. 경도는 이게 여기서 제일 좋아요. 야무미. 네. 이게 아마 커팅하면 얘가 제일 경도 높을 거예요. 요거보다도 훨씬 높아요. 근데 색깔이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뭐 거의 석영이네요. 얘는 다야가 아닐 겁니다. 다야가 아닌 석영이에요. 그냥 석영입니다. 이거는 다야 안 넣을 거예요. 약간 나오는데 요거는 뭐 나오긴 나오네. 참 애매하게 또 나오네. 보세요. 요거, 아, 요건 늦게 나오죠. 안 나오죠. 요거 안 나와요. 안 나와. 요 부분 안 나와요. 그렇죠? 이것도 안 나올 건데? 그치. 이건 안 나와요. 보세요. 석영 맞아요. 석영인데 그가 조금 SIC가 있었군요. 안쪽 요 부분이 요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나오려고 하는 요 이제 쪽 익은 게 있고 덜 익은 게 있는 건데 일단 재밌는 녀석이에요.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어간다는 하나 석영과 다이아몬드가 되어가는 요 요거는 다이아몬드가 조금 맞네. SIC가 들어와 있고 D는 안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. 요런 거는 좀 우유빛가 날죠. 우유빛가 나는 건 질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색깔이 안 나오죠. 예, 다이아가 색색.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러프 다이아라고 보시면 돼. 러프 다이아도 아니고 석영 쪽. 요거는 석영 쪽에 가까워.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다이아가 아니라고 네. 하는 게 낫겠죠. 요거는 그냥 석영 쪽으로 약간 있긴 있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넘기세요. 요거는 아쉽게 다이아라고 탈락. 진짜 아쉽게 탈락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건 경도 9는 나온다는 뜻이지. 통합하면 화이트 사파이어 정도? 이해가 되시죠? 화이트 사파이어 정도 되겠네. 한번 사파이어 금을 한번 까볼까요? 요 라인에. 요 라인에 한번 까볼게요. 요 밑으로 해가, 이렇게. 아이고, 얘는, 아, 얘도 나가고, 사파이어 나갑니다. 얘도 나가네. 둘 다 같이 나가네. 예, 그럼 둘 다 같이 나간다고 보면 되고, 이쪽을 옆으로, 옆면을 한번 쳐볼게요. 얘도 나가고, 얘도 조금 나가네요. 얘도 나가요. 얘도 나가요. 둘 다. 그게 맞네. 둘 다 나가니까 이건 뭐 화이트 사파이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어요. 화이트 사파이어는 별로 뭐 그런 건 가치 평. 어 이건 좀 밀도가 좀 높네. 황금이 좀 있는 듯. 얘는 조금 무게가 나가는 걸 보면 요 정도의 무게 나가는 그러니까 금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. 밀도가 좀 높네요. 야, 얘는 좀 연구 대상인데 요 사이에 황금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. 밀도가 좀 있어요. 이런 것 깔아보면 상당히 밀도가 높아요. 이건 뭐 올라갈 것 같아요. 확실히 올라가죠. 금이 있으면 뭐 다이아 들어가는 건 탄소 동소체니까 이것도 100% 다이아 들어갈 거. 예, 올라갑니다 이거. 에어코넨스 이 정도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. 네, 올라갑니다 얘도. 됐어. 다이아는 다이아입니다. 자, 요거는 다이아몬드 석영이 아니고 완전 오 역시 오 투명도 좀 좋네요. 오 이거 괜찮아 보이네. 예, 크리스탈이 오 이거 크리스탈 이 부분이 갈라졌지만 안에 내품물 의외다. 의외로 오해네요. 오해다. 오 이거 오해네. 우유빛깔이 아니에요. 오 이건 쪽 우유빛깔은 겉은 우유빛깔 이 커팅하면은 약간 투명도 올라오는 그런 색깔인데 얘는 90점짜리가 돼요. 요 다이아, 요건 다이아 90점짜리 되는, 네. 이거는 화이트 다이아몬드라고 보셔야 돼요. 네, 화이트 크리스탈도 맞는데, 화이트 크리스탈이라고 말해야 되죠. 네, 이건 화이트 크리스탈인데, 우유빛깔이 아니에요. 우유빛깔보다는 조금 더 투명도가 나올 거예요, 얘는. 긁어내면. 아, 이거 재밌네요. 이거 상당히 재밌네요. 요거는 좀 상품 가치가 있어요. 에, 얼마 나오나 한번 볼까요? 이거 상품 가치가 있네요. 이거는 상품 가치. 다이아가 맞고 제법 양도 넣었는데 718캐럿, 717캐럿. 이거 가운데 이렇게 가면 제법 몇 개가 나오겠네요. 이거 로제 넣으면 이것도 이쁠 것 같네요. 718캐럿. 이거는 이제 한 제가 볼 때는 90점. 90점짜리
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. 요거는 아예 밀도도 높고 금이 있는 것 같아. 밀도 상당히 높아요. 717캐럿인데 무게 이 정도 나가면 안에 뭔가가 있어요. 네, 상당히.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. 자, 요거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네. 아니 이건 질이 좋은. 아 잠깐만,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느낌 자체가 상당히 연하고 부드럽거든요. 이 부드러운데 경도가 높단 말이에요. 원래가 지난번에 보셨죠? 옐로 다이아몬드. 네. 탄소가 있을수록 부드러우면서도 경도가 높아. 오, 얘가 저 또 이거 또 반투명 되네. 근데 색깔이 좀 있잖아요. 색깔이 한 단색이 아니에요. 얘는 두 개가 혼합된 색깔. 이거 보세요. 여기 옐로우, 핑크, 또 그다음에 약간의 밤색 계열 브라운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. 이런 건 참 애매해요. 핑크도 핑크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, 근데 이제 핑크처럼 확실히 그런 색이 아니고 옐로우도 붙어 있거든요. 지난번에 그거는 아주 조합을 색깔이 섞여 있는데 얘는 좀 색깔이 띄엄띄엄 섞여 있어요. 이런 거는 참 질이 좀 그래요. 공룡이 한마디로 줄무늬가 있었다라고. 줄무늬 있는 공룡이었다. 이것도 밀도가 높네요. 이것도 금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. 약간 금물이 있는 그런 건데. 재밌는 녀석이네요, 얘도. 뭐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나올 거고. 기본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. 예. 당연히 나올 거예요. 두 단계까지. 이거 투명도가 아까 투명도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. 중상급 정도 됩니다. 이 정도 얼마죠? 야, 이 정도가 이 반이 좀 많이 깨졌네요. 이거 참 어중간하게 한 10캐럿, 20캐럿짜리로 여러 개가 나오겠네. 800캐럿짜리인데 800캐럿 다이아는 맞아요. 다이아는 맞는데 이건 러프가 아니에요. 이거는 러프도 아니고 공룡 다이아몬드인데 색깔이 조금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단색깔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확 쨍하게 나갔으면 좋았을 땐 그러지 못해서 이런 거는 상품성은 좀 뭐라고 할까 떨어지는 편이에요. 그렇다고 러프는 아니에요. 몸에는 좋아요. 얘가 이런 다이아몬드가 몸에는 상당히 좋습니다. 여기 목걸이하고 팔찌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죠. 건강용이네. 예? 건강용 다이아로서는 얘가 엄청난 탁월한 거지. 요 정도는 대박 수준이죠. 네,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. 사파이어 한번 깔아볼게요. 다른 건 다 해봤으니까. 사파이어 얘를. 자, 먼저 앞에 뾰족한 촉도 갈아보고, 한번 양쪽 옆도 한번 쳐볼게요. 자, 얘가 일단 나가고, 얘는 나가고, 얘도 조금 나가세요. 에, 근데 뭐 이 정도는 다 기본, 얘가 뾰족한 걸 하면 당연히 이렇게 금은 거진다 하더라도 금 당연히 꺼지겠죠? 그 안 꺼질 수가 없어요. 다이아라서 그렇게 꺼면. 옆으로 해야 돼요. 옆으로. 자,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와, 긁이 나가네. 당연히 이제 사파이어가 조금씩 걸려나고, 네, 요거는 이제 부수물이 그게 표면이 나가는 거죠. 다시 이러면 안 나가요. 보세요. 이러면 안 나가요. 얘는 나가요.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는 맞다는 뜻이죠. 다이아는 맞다는 뜻인데,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. 안쪽에는 또 이쪽 부분을 커팅이나 제거는 한 해보면 좀 달아질 수도 있겠어요. 이제 혼합물에 섞였어요.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안 그러면 질이 좋은 건데, 대신에 만일에 예를 들어 한 10캐럿 안쪽, 5에서 10캐럿짜리를 만들려면은 얘는 질이 좋을 거예요. 이거는 만들려면 한 5에서 10캐럿 사이로 만들어서 다이아를 한다. 그러면 상당히 이쁠 거예요. 예, 그 상당히 괜찮은 다이아가 나올 겁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. 아까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어요. 이거 둘 중에 색깔이 어느 게 좋을까요? 좀 비슷한 것 같죠? 예, 예. 비슷한 것 같은데요. 딱 보면. 느낌이 왼쪽에는 훨씬 더 좀 부드럽고 예쁘고 보이죠?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예. 얘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섞였다고요.
얘는 확실하게 딱 예. 한쪽 라인으로 예. 가버리니까 예. 얘가 커팅해놓으면 엄청 이쁘겠죠. 예. 예. 그걸 말하는 거예요. 예. 이상입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지금 그래도 질이 좋은 게 몇 개 건지셨네요. 네. 핑크 다이아몬드랑 아까 요거 요거 요거는 좀 이거는 별도 요 세 개는 좀 아니다고 했죠. 근데 요거는 아까 그것 때문에 아니고 그죠? 이 두 개는 좀 그렇고 하고 요거는 좀 중간 거고 얘 세 개는 좀 괜찮다고 했죠. 네,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